안녕하세요 여러분, 와룡암 남윤우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다시 찾아뵙게 됐는데요. 그간에 제가 뭐 방송 촬영도 있었고 또 신년이다 보니까는 저희 찾아오시는 손님들, 단골 신도분들 정초 기도해드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굿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는 제가 좀 일정이 바빠서 찾아뵙지를 못했는데요. 또 그 만신코차 이제 촬영 끝나자마자 또 제가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새 집에 신령님들 모시고 새 터전으로 이사를 하게 돼서 뭐 저만 아니라고 바쁘고 제 살림, 인간 살림뿐만 아니라 이 신의 살림을 이사를 하다 보니까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 한 달 동안 정리하느라고 진짜 바빴어요.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래도 수월하게 하긴 했는데 이사를 잘 마치고 이제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전하고 틀리죠? 새로운 신당에서 촬영하게 됐습니다. 아, 또 이사를 해놓고 지장보살님을 모시게 됐어요. 스님들 모셨다가 또 점안식하고 정초 기도 막 같이 물려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는 이제서야 찾아뵙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시작하는 와룡암 남현우 유튜브 좋은 정보 가지고 많이 찾아뵙겠으니까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당연하죠.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사를 하다 보니까는 진짜 신경 쓰이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예전에도 제가 이사할 때 이사타를 방지하는 비방법 올려드린 것 같은데 뭐 다른 여러 선생님들도 많이 올리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남현우가 아는 비방법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도 신령 모시고 이사를 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상담소님들이 오면은 이사를 해서 관제가 끼고 소송권이 붙고 손재가 따르고 자꾸 남편이 이사하고 나서는 자꾸 집에 안 들어오려고 해요. 아니 혹은 당사자가 집에 자꾸 들어가기 싫어요. 집은 진짜 밝고 따뜻하고 온화한 기운인 것 같은데 선생님 왜 제가 자꾸 집에 들어가기 싫고 당황하는 걸까요? 뭐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진짜 이사를 들어가고 나서부터 하는 사업이 너무 잘 됐었는데 하는 사업이 갑자기 안 된다든가 일이 꼬인다든가 또 사람을 잘못 만나게 돼서 뭐 사기를 맞는다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혹은 뭐 자식이 아프다든가 혹은 부부싸움을 잡게 한다든가 정말 이사를 잘못하면은 정말로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이사를 하다 보니 이렇게 신경 써서 했는데 이런 거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겠다 해서 오늘 영상 찍는 거니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알겠죠? 자, 보통 보면은 흔히들 아파트에서 많이 사시잖아요. 아파트, 빌라 혹은 오피스텔 뭐 물론 단독주택에서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은 흔히들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에서 많이 사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 집도 단독주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월하게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원래 살던 집에서 지금 집이 너무 좋아. 식구들도 화목하고 다복하고 나는 이 집에 이사 들어와서 돈도 많이 벌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우리 아이들도 건강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이사하기 싫은데 혹은 전세라서 월세라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쓰는 방법이에요. 저 역시도 먼저 신당에서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사람 좋은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됐고 일도 바빴고 건강도 했고 모든 게 편안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옛날 할머니가 알려주신 비방을 했어요. 저는 사방토라고 하는데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사를 하기 전에 이런 봉투 서류봉투죠. 서류봉투나 아니면 일회용 용기 아니면 비닐팩 있잖아요. 주방에서 쓰는 그런 팩에 4개를 가지고 여기다 다 써요. 동남서부 동남서부 4개를 각각 준비를 해서 그 원래 사시던 집 마당에 나가서 동쪽에 거는 동쪽 흙을 조금 떠서 꽃사발로 덮어서 여기다 넣는 거예요. 동쪽 거는 동쪽에 담고 남쪽 거는 남쪽에 담고 서쪽에 있는 방향은 서쪽 봉투에 담고
북쪽 거는 북쪽에 담아서 네 개가 준비를 되면은 계약을 하고 이사 날을 정해지면은 이사 가기 전에 물건이 들어가기 전에 이 봉투를 갖고 가서 그대로 동남서북의 마당에 뿌려주는 거예요. 동쪽은 동쪽에 뿌려주고 남쪽 거는 남쪽에 뿌려주고 서쪽 거는 서쪽에 뿌려주고 북쪽 거는 북쪽에 뿌려주고 이렇게 하고 들어가시면은 아, 너 거기서 너무 잘 됐는 그 터에 어떤 지기를 떠서 갖고 가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하셨어요. 간단하니까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아파트나 빌라나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흙이 없잖아. 시골 가거나 뭐 동네 뒷산에 올라가면은 낭토들이 많잖아요. 보시보시하게 황토도 좋고 황토를 더 권유해요. 그러면은 봉투를 갖고 와서 똑같이 흙을 담습니다. 근데 이제 동남서북을 다 쓰는데 담아온 흙을 집에 아파트의 동남서북에 두는 거예요. 짧게는 한 달 정도, 길게는 석 달 정도 이사하기 전에 뒀다가 이사를 갈 때 똑같이 그 봉투를 네 개를 수거를 해서 이사한 집에다가 동남서북에다 두는 거예요. 단독주택은 마당에 동쪽은 동쪽 거로 동쪽에다 뿌렸고 남쪽 거는 남쪽에 뿌렸지만은 빌라나 아파트는 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대로 동남서북에 두는 거예요. 똑같이 한 달 이상 아니면 석 달 정도를 두셨다가 석 달이나 한 달이 지나면 아우 나 이제 좀 치웠으면 좋겠어. 지저분해. 그러면은 집집마다 다 화분은 있잖아. 실내 거실에 보면은 그래서 화분에다가 조금 조금씩 다 담으셔 놓고 나머지는 버리셔도 되고 화분에다 다 넣으셔도 되고 그래서 그 내가 살던 집의 어떤 지기를 떠가지고 오는 방법 저 역시 했고요. 예전 신당에서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저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날씨 풀리면 이제 이사철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혹은 알고 알아두셨다가 나중에 이사를 할 때 이런 방법을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두 번째, 요강 있잖아요. 요강. 옛날에 이제 할머니들이 쓰는 요강. 요강에다가 우리 밥 매는 호미 있잖아요. 호미를 요강에다가 이렇게 거는 거예요. 걸어서 이사할 집의 안방이나 거실에 먼저 갖다 두고 이삿짐이 들어가면은 이삿탈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간단하죠. 요강 하나하고 호미 하나만 있으면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요강에는 예를 들어서 뭐 남편분이 그 요강에다가 소변을 좀 봤다가 변기에 버리고 씻어가지고 갖고 가는 게 더 좋고 식구들이 다 그 요강을 한 번씩 쓰고 깨끗이 씻어서 그 이사하는 집에 안방에다 두고 호미를 걸어두면은 그리고 물건이 들어오면 이삿탈이 없대요. 그래서 간단한 방법이니까는 여러분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왕소금 들어오는 현관 앞에다가 소금 단지를 두면은 뭐 좋다 주방에다 소금 단지를 두면 좋다 뭐 금고 위에다가 소금 단지를 올려놓으면은 재물운이 상승된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이삿탈을 막기 위한 비방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신도님들한테 요강도 없다 뭐 이런 사방토도 하기 어려운 하시면은 그냥 마트에 가서 왕소금 4kg나 5kg짜리 혹은 10kg짜리 사셔가지고 이삿짐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안방이나 거실에다가 오픈해놓고 이사 물건이 들어오면은 이삿탈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마룡암 남윤호가 새 신당으로 이전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방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아두셨다가 이사를 하게 되면은 그런 방법을 활용을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영상 올리는 거니까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와룡암 남현우 유튜브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 더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